5050는 대한민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걸그룹이다. 뭐 사실 이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들은 데뷔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올해 2월 발매한 큐피드가 대박을 치며 인지도가 급상승한 걸그룹으로 유명해졌는데, 데뷔곡은 인기를 끌지 못했으나 첫 싱글 앨범인 큐피드가 틱톡에서 입소문을 타더니 급기야 데뷔 4개월 만에 빌보드 순위권에 진입하며 역사상 모든 K-POP 걸그룹의 기록을 갈아치워버렸다고 한다. 심지어 5050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하이브, YG, SM, JYP 등 대형 기획사가 아닌 어트랙트라는 중소기획사가 배출한 걸그룹이었기에 말 그대로 중소돌의 기적, 흙수저의 신화라고 불리며 잘나가고 있었다. 이러한 인기에 힘입어 이들은 할리우드 영화 바비의 사운드 트랙에 신곡을 수록하는 등 왕성한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었으니 이대로만 간다면 가요계의 한 획을 그을 수 있을 거란 평가를 받고 있었는데 정말 한 획을 그어버렸다. 안 좋은 쪽으로 말이다. 사건의 시작은 지난달 23일 5050의 소속사인 어트랙트가 모종의 세력이 멤버들의 계약 위반을 유도해 멤버들을 빼가려는 움직임을 보인다는 입장문을 밝히며 시작되었다. 먼저 5050라는 그룹이 만들어진 과정을 살펴보자면, 소속사 어트랙트는 2021년 전홍준 대표가 설립한 회사로서 당시 아이돌 그룹을 만들려는 시도 자체가 처음이었기에 음악 프로듀싱을 담당할 인력과 조직이 없었다고 한다. 때문에 외주업체인 더기버스에 일을 맡겼고 이후 틱톡 챌린지 등이 대박을 터뜨리며 흥행가도를 달리게 되었다고 한다. 하지만 앞서 언급했던 멤버들을 빼가려는 모종의 세력이 바로 외주 용역업체를 맡겼던 더기버스의 소행이라는 게 밝혀지며 논란이 커지기 시작했고, 결국 어트랙트는 더기버스 안성일 대표를 상대로 업무방해 및 사기 등의 혐의로 고소를 하기에 이르렀다. 그런데 사건이 터지고 지금까지 두 회사가 벌인 공방은 말 그대로 점입가경이었다. 5050 멤버 전원이 소속사 어트랙트가 투명하지 않은 정산, 활동이 어려운 건강 상태를 밝혔지만 일방적으로 강행했던 모습 등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밝히며 분란집에 부채질을 하기 시작하더니, 이러한 멤버 강탈 의혹에 대해 더기버스 측 역시 당사는 어떠한 개입을 한 사실이 없다 라고 주장하며 어트랙트의 전홍준 대표를 향해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설 것임을 밝히며 전속계약 분쟁은 파국으로 치닫고 있었다. 하지만 얼마 뒤 어트랙트는 외부 세력 개입의 증거로 소속사 전홍준 대표의 동의 없이 더기버스의 안성일 대표가 위너뮤직 코리아와 멤버들의 바이아웃건을 진행하려고 한 녹취록을 공개했고, 결국 앞서 말했던 더기버스의 주장은 거짓이었다는 게 밝혀지게 된다. 이윽고 디스패치에서는 지난달 19일 5050 멤버들이 주장한 투명하지 않은 정산과 건강보호 의무를 무시했다는 내용이 사실과는 다르다고 주장했는데, 공개된 전홍준 대표와 안성일 대표의 대화 내용을 통해 전홍준 대표가 평소 멤버들의 건강을 걱정하는 뉘앙스를 확인할 수 있었고, 이어서 그간 전홍준 대표가 5050를 키우기 위해 막대한 금액을 투자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여론은 어트랙트 측으로 기울어가기 시작했는데, 먼저 전홍준 대표는 멤버들의 길을 죽이기 싫었다며 방 3개, 화장실 2개, 월세 270만원의 숙소를 강남에 잡아줬었고, 멤버들은 보컬, 음악이론, 랩, 댄스, 영어, 운동, 연기 등 과목별로 레슨을 받으며 매달 2천에서 3천만원가량의 트레이닝 비용을 지출하고 있었다고 한다. 이뿐만 아니라 뮤직비디오 제작에만 10억원 넘게 투자하는 등 유통사에서 받은 선납금으로는 더 이상 감당하기 힘든 수준이 되자 전홍준 대표는 자신이 타고 다니던 외제차를 팔고 시계도 처분하고 노모에 9천만원까지 보태는 등 최선을 다해 멤버들을 키웠다는 게 밝혀지게 된다. 여기에 어트랙트 측에서 5050가 요구한 정산서를 더기버스를 통해 전달했지만 당시 앨범 판매 및 음원 수익 내역이 영원으로 기재된 것을 두고 큐피드의 발매 후 시일이 얼마 되지 않아 아직 정산이 완료되지 않은 시점이었기에 이를 정산서에 반영하지 못했다고 밝혔지만 5050 측에서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 소송에 이르게 된 것이었다. 즉 사건의 시작이었던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의 주요 쟁점은 소속사의 지원 능력 부족과 정산 자료 공개, 건강 소홀 문제였는데, 이에 대해 전홍준 대표가 최선을 다했던 것으로 밝혀지며 여론은 어트랙트 측에 쏠리게 된다. 그렇게 한순간에 중소돌의 기적에서 통수돌, 배신돌이라는 이미지를 얻은 5050와 멤버들을 강탈하려고 한 더기버스를 향해 대중들의 비난이 쏟아지기 시작했는데, 이 와중에 한 멤버의 사촌동생이라고 주장하는 A씨가 SNS를 통해 어트랙트 전홍준 대표가 돈을 써서 유리하게 언론전을 한다, 자차를 팔았다, 노모에 돈을 썼다 등 전부 거짓말이고 뭘 팔아서 돈을 마련한 적이 없다, 소송을 건드는 이유가 있고 저도 언니랑 가족들 믿고 기다리는 중 이상한 기사들 보고 믿지 마시길 바란다 라고 주장하며 전 대표가 언론과 관계자를 전부 매수했기 때문에 불리한 입장이 나오는 것이라며 비난했는데, 사실 중소기획사 대표가 연예계 관계자부터 시작해 찌라시가 많기로 유명한 연예계 언론에 포섭했다는 말은 믿기 힘들었다. 한편 지난달 19일 5050가 어트랙트의 전속기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날 멤버들의 가족들이 멤버들의 이름은 물론 한글 그룹명 등 약 60개의 상표권을 등록했다는 사실이 밝혀진가 동시에 연습생 시절부터 금전적인 지원을 하며 케어해둔 소속사 대표와 어떠한 대화도 하지 않은 채 일반
일방적으로 모든 의혹을 기정사실화하고 상표권 출원 등 독자 노선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 때문에 여론은 최악으로 치닫게 된다. 물론 이미 어트랙트 측에서 한국 상표권을 미리 신청해놨기에 훗날 전속계약 효력이 정지되더라도 어트랙트의 동의 없이 해외에서 50/50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기 어려워졌다고 하며 야심차게 통수를 치며 상표를 등록했지만 의미 없는 행동이었다고 한다. 한편 일각에서는 50/50 멤버들이 소속사를 등질만한 빌미를 주게끔 접근한 인물이 있다는 이야기도 나왔는데 누군가 소속사 어트랙트가 투자받은 금액이 전액 멤버들의 빚이라고 귀띔한 것을 듣고 멤버들이 소속사에 등을 돌리게 됐다는 것이었다. 익명의 관계자는 큐피드의 성공 이후 전홍준 대표와 안성일 대표 사이에 회사 운영 및 해외활동 문제로 이견이 생기며 갈등이 심화되자 멤버들은 좀 더 친한 어느 한쪽의 이야기만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어졌고 그러던 중 누군가 너희가 투자금을 다 갚아야 한다 라는 식으로 말을 했던 게 이 사태까지 이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었다고 밝혔으며 문제가 된 투자금의 경우 소속사 어트랙트의 전신인 스타크루 ENT 시절 인터파크 뮤직으로부터 받은 90억원가량의 선급금 중 60억원가량이 50/50에 투자되었는데 이에 50/50 측에서는 왜 선급금을 받은 스타크루 ENT가 아닌 50/50가 해당 금액을 변제해야 하는지 부당한 구조라는 취지의 주장을 해왔다고 한다. 그러나 실제 투자사인 인터파크 뮤직 측에서는 선급금 계약은 50/50를 제작하기 전에 이뤄진 것으로 당시 소속 아티스트의 성공 케이스와 전홍준 대표의 경력과 능력 등을 보고 진행했다며 아티스트의 정산과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50/50가 정산도 받지 못하고 변제해야 할 빚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이와는 별개로 어트랙트 측에서는 더기버스 측에서 받은 인수인계 자료를 정리하던 중 자신들과 사전 협의 없이 진행한 횡령건이 발견돼 용역 계약업체에 확인한 결과 안성일 대표가 허위의 용역 계약서를 위조해 횡령한 것을 추가로 확인해 업무상 횡령, 사문서 위조 및 위조 사문서 행사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히는 등 안성일이 지금까지 저질러온 행위들이 계속해서 밝혀지고 있다고 한다.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어트랙트 측에서는 더기버스의 실질적 업무를 담당했던 임원인 백모 씨를 고소했다고 밝혔는데 지난 5월부터 인수인계를 지속적으로 요청했으나 한 달이 지난 시점에서야 더기버스 직원의 6개 이메일 계정을 삭제한 채 인수인계를 진행해 업무방해 및 전자기록 등 송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소를 했으며 현재까지도 다툼은 이어지고 있다고 한다. 한편 전홍준 대표는 인터뷰를 통해 8월 5일까지가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하며 법원에서 어떤 판결이 나면 그때는 나와 회사가 보듬어줄 수 없다 라고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이와는 별개로 전홍준 대표와 관련된 미담이 쏟아지고 있었는데 전홍준 대표가 50/50 이전에 데뷔시켰던 걸그룹 더러시의 멤버들은 SNS를 통해 회사가 어려워도 행사 나가면 꼭 정산해주고 각종 레슨 다 해주고 저희를 딸처럼 아껴줬다 라며 해당 사건을 접해 안타깝다고 밝혔으며 할리우드 특수의상 전문가인 바네사 리는 자신의 SNS를 통해 미국 톱 가수들도 가격이 비싸 의뢰하지 못하는 특별 의상을 어트랙트의 전홍준 대표가 의뢰했다고 밝히며 멤버들을 지원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아예 거짓이었다는 게 밝혀지게 된다. 이어서 언론과 여론 역시 50/50와 더기버스 측에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가고 있었는데 히트곡 1개, 데뷔 7개월 만에 정산 미비 등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요구한다는 게 사실상 억지라는 의견부터 시작해 데뷔와 동시에 히트를 기록한 뉴진스나 아이브를 비교하며 이들의 주장에 의문점을 표하는가 하면 50/50 2기를 뽑으라는 등 기존 멤버들에게 등을 돌리고 있는 실정이라고 한다. 실제로 이미지로 먹고사는 걸그룹이었기에 이번 분쟁은 상당한 이미지 타격이 있을 것이라고 추측되며 SM엔터테인먼트 이사회 회장을 맡고 있는 모 변호사는 자신의 SNS를 통해 50/50 멤버들과 안성일이 거액의 손해배상을 해야 할 수도 있다 라고 언급했으며 박명수는 돈이나 많이 벌고 그런 얘기를 하지 이제 벌려고 하는데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이냐며 아쉬움을 나타내기도 했었다. 그렇게 황금알을 낳는 거인은 스스로 배를 갈라버렸다. 이상이다.